박지숙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40년 동안 앙숙으로 지내는 옆집 박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재밌을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지만 정말 유치하게 싸우십니다. 누가 더 농사를 잘 지으시는지, 누구네 소가 먼저 새끼를 낳는지, 하다못해 누구 할머님이 더 이쁘신지, 이런 걸로 싸우세요. 농사나 소 키우시는 건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이기시는데 할머니 부분에서 40년째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패배를 하고 계세요. 그럼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 번은 두 분이 가뭄 때 논에 물대는 걸로 크게 싸우신 적이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한 박씨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 논 한가운데 소를 묶어놓고 한참 자라나고 있는 벼를 뜯어먹게 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미치겠다 이제.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도 박씨 할아버지 논에 소떼를 방목하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그냥 허허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만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만요. 박씨 영감탱이가 큰 신수한 거야. 우리 벼가 어떤 벼야? 다들 유기농 유기농 해도 나는 농약을 고집했어. 어제도 뿌렸어. 이제 그 소는 끝난 거야. 다들 유기농 하지만 난 농약을 엄청 뿌렸어. 어제도 뿌렸으니까 이제 그 소는 끝난 거야. 따끈따끈한 아, 농약을 뿌렸어. 따끈따끈해. 아, 끝났어. 이제 박씨 할아버지 소는 끝난 거야. 우리 배가 어떤데요?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 소는 며칠 후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단골 농약집에 난동을 부리시는 유기농법에 매진하셨어요. 얼마 전엔 박씨 할아버지가 먼저 약을 올리셨어요. 자식들을 좋은 걸 보내줘서 뭐 자식들이 좋은 걸 보내줘갖고 먹고 있는데 야 그게 건강에 아주 좋은 건 하나. 그게 뭔데? 뭘 보내줬는데? 그게 무슨 삶이라는데 몸에 겁나게 좋은 삶이라는데 하루에 몇 번씩 먹으니까 그냥 몸이 가뿐하네 그냥 내가. 그날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부러움에 신세한탄을 하셨고 결국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께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옆집 박씨감 그 영감은 그 자식들이 인삼인지 산삼인지를 사다 줘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고 몸이 좋다고 저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데 니그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땅문서가 항시 지켜보고 있어. 땅문서가 니들을 지켜보고 있어 이것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은 박씨 집안에 대한 왠지 모를 경계심에 휩싸여 한 집당 200만원씩 걷어 산삼 몇 뿌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우와. 땅문서가 큰가 봐요. 엄청 그리고 거지. 며칠 후 인사차 기뻐하고 계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너희들이 준 거는 하루에 한 뿌리씩 잘 먹었다. 근데 이상해. 나는 벌써 떨어졌는데 박씨 저놈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런다.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더만 그게 사실인가 봐. 끌어낸다. 분노에 휩싸인 우리 아버지는 박씨 할아버지가 분명 산삼 같은 게 아닌 도라지 같은 걸 드시면서 뻥치시는 거라고 단정하고 그 길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요. 박씨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다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저 뭐 요즘 산삼 같은 거 드신다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삶이에요? 궁금해서요 할아버님. 그거 이거야. 아주 좋은 거래 이게. 겁나게 좋대요 이게. 박씨 할아버지가 꺼내보내신 건 무슨 알약통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메가 3. 이게 무슨 3이라는 건데 이게 엄청 좋은 거네. 내가 맨날 까먹고 있어요. 오메가 3.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해드렸고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그게 3이 아니라 오메가 3이 그런 거지. 그럼 그렇지. 박씨 그럼 이게 3등급이나 쳐먹고 있는 거지. 내가 큰소리치기는 내가 오메가 1으로 사다줘 나는. 난 1등급으로 먹을 거니까 오메가 1으로. 요즘 아버지와 형제분들은 할아버지께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호 씨. 붉은 탕국 우리 누나란 제목입니다. 누나는 어릴 때 미각을 잃었습니다. 장금이네요. 언젠가 누나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것은 라면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우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죽이었어요. 그런 누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서 처음으로 설날 음식을 하게 됐대요. 전무치기부터 시작해서 나물무침, 튀김, 과일 다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뽑아간 레시피를 보며 시어머니 몰래 간도 맞춰가며 필살의 노력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제사상이 차려져 가고 마지막 국만 남게 되었어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탕국이라고 하죠. 소고기와 무, 파를 넣고 끓이는 국이요. 열심히 간을 했지만 맛이 이상했대요. 한참 동안 간을 하던 누나는 몰래 라면 스프를 넣었답니다. 탕국은 점점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팔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신 시어머니. 야, 아구야, 이게 뭐 되냐? 어? 이게 뭐 됐냐? 아, 어머니,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필살기를 썼어요. 근데 색이 좀 어째? 일단 맛이나 보자꼬나? 네, 어머니. 아. 국물을 드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어머니. 애기야, 너 또 말이다? 탕국 하나는 잘 끓이는구나. 다 같이 라면 스프로 끓인 탕국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누나, 올해도 들키지 마. 라면 스프 최고죠. 최고예요. 예. 아버지는 고스톱을 좋아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스톱을 정말 못 치십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매번 돈을 놔두고 오십니다. 푼돈이지만 매번 잃기만 하는 아버지.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네가 상대패를 잘 보고 나한테 안마로 신호를 줘라. 어? 어깨는 팔, 안마 안마 이렇게. 목은 비, 요추는 요추 7번 풍, 경추 5번은 초, 쌍피는 두 번씩 안마해라. 안마를 위장해서 상대방 패를 읽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데려가신 그날 패가 돌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전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미리 준비해간 고구마를 어르신께 돌리는 척하며 패를 슬쩍 보았습니다. 염탐을 마치고 아버지의 경추 5번 신호를 보내며 주무르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어이 거기 스톱!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나부터 주물러. 난관에 부딪혔네요. 저는 그날 그렇게 10여 명의 어르신들께 어깨 주무르기 봉사를 해드리고 빈손이 되신 아버지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한동안 고스톱을 손에 잡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연히 영화 타짜를 보시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밑장 빼기 연습을 벌써 밑장 빼기 하나면 그동안 잃은 돈 2만 4천 원은 물론 더 딸 수도 있죠. 열의를 불사지르셨고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불과 일주일 만에 60대 이상의 동체 시력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밑장 빼기 기술을 습득하셨어요. 우와. 결전의 날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뒤 귀가하신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왜 들켰어요? 아니, 안 들켰어. 근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께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소리를 한 번도 못 잡았어. 섞을 일이 없죠. 네. 선도 아닌데 야, 내가 대신 섞어주면 안 되냐? 이것도 안 되냐. 손을 진짜 웃긴다. 밑장을 뺄 수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간 밑장 빼기 결국 한 판을 잃지 못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돈을 다 잃었습니다. 신원철 씨, 어머니 말실수. 어머니 성격이 급하셔서 유독 말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건 기본이시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전화벨이 울리면 원천아 세탁기 좀 받아봐라. 이런 식이에요. 세탁기 어떻게 받아? 막 머리를 받는 거 아니야? 네. 가끔 아들 이름도 바꿔서 부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꾸 저한테 수철아 원철인데요. 수철아 하십니다. 저는 원철인데요. 온 가족과 친척들을 통틀어 수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수철이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완전히 생뚱맞은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축구를 보다가 한 선수가 넘어져서 구르는 걸 보시더니 아이고 쟤 뺄렐레 하네. 대체 뺄렐레가 뭘까요? 또 주방에서 소코리로 상추를 씻으시다가 어머 소코리가 새네. 소코리는 당연히 새죠. 또 꽤 오래전에 포청천이라는 중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동생한테 대뜸 너 포청천 끓였어? 보리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분 외계인이 외계인. 야 포청천 끓었나 와봐 좀.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인터폰을 누르니까 받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네, 장의사입니다.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장의업을 하셨대네. 아, 예전에 아버지가 장의업을 하신 적 있으니까 예전에 한 건 근데 왜?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 뚱뚱. 네, 장의사입니다. 또 추운 날 집에 온 사위한테 아이고 자네 추울 때는 밥을 든든히 입고 다녀야 돼. 밥 든든히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을 그냥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가끔 저랑 아버지를 착각하기도 하십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같이 누워 다정하게 TV를 시청하시는데 제가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앞에 앉아 돈 좀 달라고 보챘죠. 어머니는 돈 없어! 딱 잘라 말씀하셨지만 전 계속 졸랐죠. 아버지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한 말씀 하셨어요. 거 그냥 좀 줘라 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쪽으로 얼굴을 돌리시더니 이 새끼가 정말 당황한 아버지는 그래 이제 맘 먹어라 그래 맘 먹어라 어머 미안해요 장의사입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고개는 아버지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머니랑 경동시장에서 진짜 많다 또 한 번은 어머니랑 경동시장에서 고추를 사갖고 오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길래 엄마 뛰어요 외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봤더니 달리기가 느린 어머니가 따라오시면서 저한테 여보 여보. 참고로 저와 어머니는 32살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보. 아니 이분은 무슨 말을 이렇게. 야. 정원식 씨입니다. 휴게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휴게소에서 설렁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알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들려보니 설렁탕집 주인에게 어떤 아저씨가 불평을 하고 계셨어요. 설렁탕 맛이 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주인 아저씨는 연신 죄송합니다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국회의원인가? 고위관리인가? 국회의원인가? 뭔 사람인지? 정치인인가? 경제인인가? 웅성대기 시작했고 역시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요. 아저씨는 계속 설렁탕 내가 누군지 알아? 설렁탕 아냐고? 사람들은 궁금증이 최고조로 다른 순간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누군지 아냐고? 입맛이 겁나 까다로운 사람이야. 엄마는 학원 선생님이세요. 성대모사를 아주 잘하셔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시답니다.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미실, 도라에몽, 할머니, 도라에몽, 김태균 삼촌 성대모사를 해서 다시 집중시키신대요. 특히 김태균 삼촌 흉내낼 때 뒤집어져요. 아무튼 그날도 엄마가 수업하러 들어가셨는데 유난히 학생들이 시끄러웠답니다.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불러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선생님 제가 할까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대요. 엄마는 그걸 다 받아들이기 벅차서 애들한테 계속 잠깐만 얘들아 이러다가 말이 헛나왔대요. 조금만! 아이들은 선생님이 욕한 줄 알고 조용해졌습니다. 잠자만 조로 바뀐 거예요. 조금만, 네. 잠깐만, 뭐, 네, 뭐 그런 걸 표현을 하시려고 했는데 조금만 하고 잠깐만 붙어버린 거네요. 네, 붙어버린 거죠. 조금만. 정정법 씨. 정정법이요? 정정법. 정법 씨께서 발음이 어렵네요. 정정법. 꽤 오래전 일입니다. 몇 살인데요. 해외여행을 꼭 하고 싶어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괜찮은 친구네요. 몇 달간 일하고 여행비용을 마련했지만 어머니께 현금카드를 드리고 온 게 실수였어요. 제 인생 첫 금융사기를 어머니에게 당하고 이태원 거리를 누비며 대리만족을 해야 했죠. 공사 현장에 있을 때의 사연입니다. 현장에는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공사 현장에 한 6개월 동안 계속해본 적이 있는데 남자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식당 앞에 약장수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가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펼쳐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이 테이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고단한 마음을 한 방에 씻어줄 비디오입니다. 외국인들이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골고루 다 나오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약을 사시는 분들께 몇 개씩 드리겠습니다. 안 보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현장 최고 연장자 최씨 할아버지께서 하나 주어. 하나 줘, 그거. 얼렁 하시며 바로 구매하셨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저와 같은 방을 쓰시는 분이라 저 또한 기뻤어요. 최씨 할아버지는 얼마 후 중고 비디오 기계를 사오셨고 그날은 몸이 안 좋다며 쉬셨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을 끝내고 숙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최씨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져 계셨고 방바닥엔 소주병과 안주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비디오를 보고 계셨는지 TV가 틀어져 있었는데 정말 외국 여자들이 나라별로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호랑이도 나왔어요. 에?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장면들. 잠시 후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날 처음으로 88올림픽 개막식을 처음부터 다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은 두 개 테이프 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무실 줄 알았던 최씨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틀지 마. 그거 폐막식이야. 어, 정말 그거 파신 분이 애국자시네요. 내가 세 번 돌려봤어. 폐막식이야. 볼 거라고 마지막에 불꽃놀이 빼고 볼 게 없어.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 시내에 갔을 때 에로영화 몇 편을 대여해 최씨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날 최씨 할아버지는 몸이 안 좋다며 쉬셨고 며칠 후 반납할 때 비디오 테이프가 다 늘어났다며 물어내라고 비디오 가게 사장님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폐막식이야. 제 이름은 남현숙. 동생 이름은 남현정. 동생이 대학교 때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학교 구내식당에 갔대요. 친구들이랑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래요. 남현정 씨! 네? 돌아봤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데 또 뒤에서 남현정 씨! 네? 근데 돌아보면 또 없고 너무 이상했대요. 누가 장난을 치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서나? 동생은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때 남현정 씨! 소리가 또 들렸고 동생이 그쪽으로 재빨리 가봤더니 와우! 이게 웬 떡? 잘생긴 킹카 남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 제가 남현정이에요 라고 하면서 남학생 앞으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면서 도도하게요. 그런데 그 남학생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줌마 라면 정식이요. 라면 정식. 라면 정식. 네. 라면 정식. 네. 야 너무 똑같아 이름이. 김상민 씨입니다. 영국 유학 시절 얘기입니다. 100% 실하고요. 영국 TV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중계를 해주더군요. 캐스터는 당연히 영국인이었고요. 그냥 쉽게 찰스라고 하겠습니다. 찰스 씨는 여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이름을 말할 때 고생을 하시더군요. 특히 기성용 선수가 선발로 출장한 게 문제였습니다. 귀성용이요? 그날따라 기성용 선수에게 유난히 공이 많이 갔고 찰스는 정말 어, 귀성용이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체 선수로 이청용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청용이요? 기성용 이청용 두 선수는 베스트 프렌드답게 뒤섞이고 엉키고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찰스 씨는 곤욕스러워 하며 다시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기성용이요? 리스청용이요? 기성용이요? 리청용이요?
귀순이 정량. 결국 차 씨는 화가 났어요. 발음을 하나 괴로워하다가 중계방송을 바꿨습니다. 기성용과 이청용이 공을 주고받을 때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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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는 짝을 이뤄 한상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기리, 기리. 찰스는 탈진했습니다. 기리해야 되는데. 윤성삼 씨의 사연입니다. 꼬마 부부와 아이언맨.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꼬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아저씨. 여기요 경찰 아저씨. 웬 대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꼬마의 둘이 저를 부르고 있더군요. 저는 경찰이 아닌데요. 경찰 아저씨. 이리로 와보세요.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어울려주기로 했어요. 예, 경찰 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여자애가 옆에 있던 남자애를 가리키며 저희 남편이 있잖아요. 저랑 안 놀아줘요. 그럼 감옥 가야 하죠? 보니까 남자애는 소꿉놀이에 관심도 없이 혼자 아이언맨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저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다니 감옥을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씨알도 안 먹혔어요. 난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아. 덤벼라. 안 돼. 경찰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야. 넌 나랑 놀아야 돼. 아니, 난 무조건 아이언맨이다. 남자애가 못마땅했는지 여자애가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법대로 해요. 얘 사형시켜주세요. 얘 뭐라고? 저는 좀 황당했지만 여자의 말대로 손가락 총으로 남자애를 쐈습니다. 당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빵! 남자애는 남자애도 장단 맞춰 뒤로 넘어가며 죽어주더군요. 그런데 남자애가 죽자마자 여자애가 돌변하는 거예요. 야, 여보! 이 살인자! 이 살인자야! 우리 남편 살려내! 죽여달라고 할 땐 언제고 살인자라니. 황당해서 여자애를 보는데 누워있던 남자애가 벌떡이라며 부활! 어머 여보! 아이언맨은 총알에 죽지 않아! 요즘 애들은 소꿉놀이도 막장 드라마식으로 하나 봅니다. 정말 애들 귀엽지 않나요? 네. 박경민 씨입니다. 제목은 파출소 앞에서라는 제목. 조회수 208건, 추천수 2건. 208건이나 조회수를 했으나 추천수가 2건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파출소 옆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파출소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오더군요. 아저씨는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씩씩대면서 너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 너 콩밥 먹을 준비해. 남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배달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 자식이요. 중국집에 자꾸 전화해가지고 짜장면에 벌레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잡아왔어요. 짜장면을 시켜먹은 남학생이 중국집에 전화해서 벌레가 나왔다고 계속해서 짜장면을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열받아서 학생을 잡아온 거였죠. 명예훼손죄인가 공갈협박이 적용되나 아저씨는 한참 경찰한테 일렀어요. 아니 이놈이요 어쩌고 저쩌고 벌레가 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경찰 한참을 듣고 계시던 경찰관은 아저씨를 진정시키고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전화해서 그랬어? 벌레가 나왔어요. 진짜예요. 둘 다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경찰 아저씨의 판결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가운데 아저씨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학생에게 야 너는 앞으로 여기서 짜장면 시켜먹지 마.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는 앞으로 얘가 짜장면 시켜도 배달하지 마. 끝! 야 이거는 거의 흡사 솔로몬의 판결과도 예. 예. 너는 앞으로 여기서 짜장면 시켜먹지 마. 아저씨는 앞으로 얘가 짜장면 시켜도 배달하지 마. 이제 가! 이거 한참 생각해서 웃음은 굉장히 웃음이 나. 신승민 씨 여자분이시네요. 소변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원시원한 제목이네요. 오랜만에 타이틀이 좋네요. 두 글자 딱 써있습니다. 그죠? 제목 소변. 저는 오래 소리낸 새를 꽉 채운 싱글녀예요. 애주가라서 술을 밥보다 많이 먹어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 마시고 우울하면 우울해서 마시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마시고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마셔요. 그런데도 친구랑 술 한잔 했어요. 그날도 참고로 저는 소주를 꼭 물과 함께 먹어요. 소주 한 병 마시면 꼭 물 한 통을 마셔야 돼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려요.
그날은 친구랑 둘이서 소주 7병을 마셨어요. 물도 7통을 마셨죠. 7통, 물 7통. 택시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엄마가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은 모두 꺼내어서 저에게 하고 계셨어요. 잠결에 아, 엄마 왜 그래 시끄럽게. 아, 눈을 부스스 떴는데 헐 침대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어, 내가 술 먹고 방에 소변을 본 건가? 아, 설마 설마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당황했지만 제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엄마를 쳐다보며 눈을 치켜뜨고 말했어요. 어, 그거 물이야. 어디 술 한잔하고 목 말라서 물 가져오다가 엎질렀나 봐. 닦으려고 했는데 정신없어서 그냥 잡아놨네. 어? 이런 정신 나간 기집애야. 네 눈에 이게 물로 보이냐? 물이라니까. 어제 새벽에 물 마시러 갔다가 엎질렀다고 말했잖아. 너무나 당당하게 두 눈을 치켜뜨고 얘기하자 엄마는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뚫어져라 사건 현장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확신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물이면 네가 한번 먹어봐. 네가 한번 먹어봐 이제라. 이게 물이면 네가 먹어봐 이제라. 그날 저는 서른 넘어 이불에 소변 문제로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엄마 우리는 꼭 똥을 좀 가릴게요. 김민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시절 완전 이상한 후임이 들어왔어요. 녀석은 처음 자대 배치 받는 날부터 고참들에게 반항을 했고 뭐야 자대 배치 오자마자 반항은 뭐야. 고참들은 뭐 이딴 녀석이 있나 하며 기합을 줬지만 녀석은 반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우신 중대장님께서는 녀석을 관심사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과 분대장인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이 뭔지 솔직히 말해봐라. 관심사병은 군대가 싫습니다. 군대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국방의 의무니까 참고 견뎌야지.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할 수 있도록 혹시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 있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휴가를 보내달라는 거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집에 가고 싶습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녀석. 중대장님께서는 정밀진단을 위해 녀석을 사단병원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중대장님께서 부대원을 모아놓고 녀석의 충격적인 진료 결과를 발표하셨죠. 암흑의 이병의 진료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혼잣말로요? 충격적이었나 봐요. 원인이 뭡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은 사춘기다. 그렇습니다. 보통 10대 후반 중후반에 겪는 사춘기는 녀석들은 남들보다 늦게 겪고 있었던 거예요. 칠폭노도의 시기라서 이유 없이 발악을 한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믿어지지 않지만 진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아, 예. 부대원들은 녀석이 탈선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아... 그 녀석은 결과 사춘기와 군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제대할 때 이제 사춘기에 벗어나는 거지. 오, 다행이다. 정하정 씨, 산짐승 그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알게 된 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나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나 한잔하러 갈까? 해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언니는 안주는 거의 먹지도 않고 연신 술만 마셔대다가 만취해서 혀가 꼬부러진 상태로 남자친구가 아구백을 사줬어. 근데 그거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도 사줬던 거야. 근데 나는 가짜고 그 여자는 진짜를 사줬더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언니를 다독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죠. 언니는 택시에서 답답했던지 걸어가려고 집에 거의 다 와서 내려달라고 했답니다.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구두 때문에 발이 너무 아파 양손에 하나씩 벗어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만취구나 만취야. 그때 남자친구의 악어백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울먹거리며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완전 만취네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악어 때문에 우는 자신이 한심스러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다 일어날 힘이 없어 양손을 땅바닥에 대고 구두로 바닥을 짚은 채 엉금엉금 집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계속 울어 마스카라는 번진 채로 산발이 되어서 말이죠. 오 무서웠겠다. 드디어 언니의 집이 보였고 언니는 이제 계단만 올라가면 된다 싶어 참고로 언니는 3층 집에 살았대요. 네 발로 아우떼! 아우떼! 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야! 뭐야 누구야? 들어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언니는 반가운 마음에 엄마! 네 발로 뒤로 엉금엉금 다시 후진을 하는데 어머니가 멧돼지다! 하시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셨고 상황 파악이 안 된 언니가 어머니께 다가가자. 네, 엄마. 다가가자. 아, 사람 살려!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동네에 멧돼지 소동이 있던 터라 어머니는 의심도 하지 않고 방범처서로 달려가 멧돼지예요. 멧돼지예요. 엄청나게 커요. 멧돼지도 신고하셨어요. 안에 계시던 순찰 대원 두 분은 봉을 들고 뛰쳐나오셨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어둠 사이로 웬 거대한 물체가 앞발을 세운 채 뛰어오고 있길래 순간적으로 겁이 난 대원분들께서는 봉으로 죽어라! 죽어! 죽어라! 죽어! 그리고 언니를 마구마구 때리셨고 한참이 지나 언니가 얌전해지자 대원분 뒤에 계시던 어머니 언니의 어머니께서 어? 아니 딸 하시고는 부둥켜 안고 우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추효선 씨의 사연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생은 효자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군인이었던 동생이 설날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많이 웃네 여자 왜 이래. 아니 김태균 씨가 잠바를 벗은 다음부터 네. 계속 웃고 있어요 저 여자가. 굉장히 웃고 있어요. 한 군데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자 군인이었던 동생이 설날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설날이 대목이었거든요. 동생은 휴가 나와서 일만 하다 들어갔어요. 복귀하기 전에 마트에 들러 군대에서 먹을 간식을 잔뜩 샀죠. 근데 기차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엄마한테 간식거리를 택배로 붙여달라고 하고 떠났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택배를 붙이라고 하시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늦은 오후가 됐어야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가게에 온갖 과자 봉지며 육포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내려는 택배는 안 보내고 이걸 다 뜯어먹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어머니는 부랴부랴 남아있는 간식거리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게 청소를 하시다가 집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거셨어요. 여봐요. 현관에 식기건조기랑 전자레인지 있는 것 좀 들고 가게로 오세요.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는다.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는다. 현관 앞에 식기건조기랑 전자레인지 박스 두 개 같이 있어. 거기 가져와요. 아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냐고.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냐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보내라는 간식은 다 뜯어 잡수시고 군대로 전자레인지를 보내신 거예요. 전자레인지는 내가 아들한테 붙였는다.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 택배로 온 전자레인지를 받은 동생의 모습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제목이 내 동생은 효자입니다. 유주희 씨. 중학교 때 아침 주일을 하고 있었죠. 역시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길었어요. 자. 모두들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눈 푸른 나무들을 둘 쭉 둘러보세요. 보세요. 운동장에 서 있는 게 지겨웠던 제 친구는 그 말에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 쟤 썩어빠졌어. 그런데 바로 이후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쭉 다 이어서 자 모두들 학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저 푸른 나무들을 쭉 둘러보세요. 아우 썩어 빠졌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박준 씨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촌은 광주의 모 병원 방사선과에 계십니다. 하루는 어떤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하셔서 응급실에 실려왔대요. 만취 상태라 어디가 아파서 오신 건지 몰라서 병원 측에서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아저씨가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더래요. 아저씨
그 움직이시면 그 엑스레이 못 찍습니다. 예? 잠깐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저씨는 들은 체도 안 하고 계속 움직이더래요. 몇 번을 말해도 움직이지 않자 짜증이 난 삼촌은 큰 소리로 아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아저씨! 하자 아저씨 말 얼음을 해야지 얼음을 해야지 내가 안 움직이지 얼음 얼음 술 한잔 하신 거예요 얼음 얼음 얼음을 해 내가 땡 안 움직이고 삼촌은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이 급했어요 아저씨 지금 장난 얼음 얼음 하자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엑스레이를 다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땡을 해줘야지 땡을 해줘야 내려오지 아 진짜 이 아저씨 땡 아저씨가 움직이셨습니다 장혜경 씨입니다 조회수 31건 주저수는 0건입니다 남편이 싸우고 왔어요 저희 신랑은 시장 노점에서 닭강정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퇴근한 신랑 얼굴 표정이 완전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무슨 일 있었어? 뻥튀기 장사랑 싸웠어 이유를 들어보니 신랑 옆에 노점에서 뻥튀기 장사가 나란히 장사를 하는데 신랑이 자자 맛있는 닭강정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뻥튀기 장사가 뻥이야! 거의 뭐 옛날 슬랩스틱 코미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옛날에 오늘은 좋은 날 같은 걸 보는 야 이거 정말 신랑이 아예 안 사셔도 됩니다 일단 맛만 한번 보고 맛만 한번 보고 가세요 뻥입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멘트 순서를 바꾸기로 했답니다 뻥튀기 장수가 먼저 외치는 거죠 좀 바꿔서 합시다 뻥을 먼저 하세요 자 뻥입니다 맛있는 닭강정입니다. 뭐가 달라? 뻥입니다.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안 사셔도 돼요. 일단 맛보고 가세요. 뻥이야. 똑같아. 대판 싸웠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읽으면 이 할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김기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조회수가 448건이에요. 추천수는 빵권입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좀 시크하세요. 한 번은 TV에서 생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누워서 다큐를 시청하고 있었죠. 어떤 뮤지컬 배우가 수중분만을 하는 것도 보여줬고 출산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어린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산모들이 나와서 죽어가는 표정으로 끙끙대며 아이를 낳는 과정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모든 엄마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며 오열을 했습니다. 전 순수한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때 옆으로 누워있던 엄마가 위드옷을 올리며 들리면서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전라할 때 출산일을 넘겨 죽을 뻔한 걸 제왕절개로 나오셨는데 온갖 분비물에 쌓여서 나왔다고 절 똥물 먹고 나온 애라고 칭하시곤 하셨어요. 전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해 엄마 배를 만지며 엄마 날 낳아주려고 이렇게 평생 없어지지 않는 수술 자국이 생기고 엄마 정말 날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야 이 기스맨 오버하지 마. 이거 엄마 쫄바지 자국이야. 야, 이 쫄바지 자국 쫄바지 자국 기스맨아. 고무줄 자국 그지? 이 쫄바지 자국 안 보이니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기스맨 이거? 순간 제 뺨을 타고 오르던 눈물은 쏙 들어갔어요. 다 커서 생각해도 그때 일은 좀 서운해요. 저희 엄마 너무 치크하시죠. 쫄바지 자국. 네, 쫄바지 자국이야 쫄바지 자국. 진혜민 씨의 사연입니다. 엄마의 귀여운 문자라는 제목으로 죄수는 12건, 추수는 반건. 어머니는 휴대폰 사용법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셨고 이제 완전히 터득하셨어요. 요즘은 타지에 나가 있는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 와셔! 문자 와셔!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왜 핸드폰 번호 바꾸고 나한테 얘기를 안 했마? 약간 거친 느낌의 문자였어요. 엄마는 안경을 찾아 쓰시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꾹꾹 눌러 답장을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 핸드폰 번호 3년 됐습니다.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상대방은 잘못 보낸 걸 알았는지 아 그런가요? 지성! 이라고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엄마는 또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아 지성이니? 어떤 일이니?
아시다시피 지성은 죄송하다는 뜻으로 문자에 이제 쓰이는 지성. 네. 엄마가 아실 리가 없었죠. 제 친구 중에 지성이가 있었거든요. 그 지성인 줄 알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상대방에게 다시 단문이 왔습니다. 나 지성이 아닌데. 엄마가 다시 단문을 보냈습니다. 지성이라며. 또 단문이 왔습니다. 나 재윤이라고. 그래서 엄마는 아 재윤이구나 라고 또 답장을 하셨어요. 제 친구 중에 재윤이라는 애가 또 있거든요. 상대방은 너 누구냐? 나 알아? 나 혜민이 엄마잖아. 근데 너 왜 반말이야? 이 시끼가 어른한테. 나도 애가 둘이야. 나는 셋이야. 서로 감정적이면서도 모르는 분과 소모적인 문자가 한참 오갔고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엄마 휴대폰으로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에러.